야, 앉아들어. 오해, 뭐 피곤들 하실 텐데. 네? 아, 기도하셔야 된다. 네. 아, 주기사기. 아마 어느 정도 큰 불은 다 잡았을 거예요. 오전에 아마 그 뭐죠? 헬기 뜨고 그러면 큰 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위에서 갖다 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밤이 되면은 불이 안 잡혀가지고 저녁이 되면 위험하죠. 그때는 헬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아, 그러셨군요. 자, 이게 이제 기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출에 관한 부분은 한번 정도는 달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험이 이제 주어졌을 때한 평균적으로 한60% 정도는 과거에 인용을 했던 것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보다 보면은 중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쪽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답을 쉽게 맞출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이 총론에 보시면은 총론에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목차는 부동산 개념 및 분류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이제 특성 및 또는 속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는 개념하고요, 분류하고 그다음에 특성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 부동산학의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등에서 나오는 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1절에 나와 있는 제목은 중개업의 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1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에 관한 부분에서 부동산학의 성격 등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1번 문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학의 성격을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요. 요 성격은 부동산학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성격이 혹시 뭐몇 가지 있었던 건 기억하시나요? 요게 그 응용과학이라는 게 있고요, 경험과학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과학이라는 게 있고, 규범과학이라는 게 있고,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가 명시가 돼 있는데 요 중에서 시험 지문으로 주로 쓰는 거는 응용과학, 종합과학, 경험과학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그러면 응용과학에서 줄 때는요, 이 학문을 우리가 구분하면 순수과학하고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을 때 부동산학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네, 응용과학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건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이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라는 요세 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지문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은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지문에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론을 학자들이 제시를 한 건데, 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도 여러분 시험 지문상에서 쓰는 거는 딱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죠. 예, 한두 가지 정도밖에는 인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우리가 인식할 때요. 법, 경기 세 가지 측면이 있죠. 그걸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개념의 사고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종합식 접근 방법의 논리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틀린 거는 5번을 줬는데 이게 답으로 유도될 만한 성질의 것은 실상은 별로 아니었다. 이게 거의 언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활동을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 개발, 관리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소유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거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소유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있죠. 걔를 대상으로 이용, 개발, 관리 등의 행위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들의 행위 지침상으로 기준으로 주는 건 뭐냐면 이 이용도 무슨 상태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도 무슨 상태로 최이용, 관리도 무슨 상태가 유지되도록 이게 지침이에요. 그죠? 거래 활동에서는요. 뭐가 지침이냐면 거래 질서의 확립이 지침이에요. 근데 이제 5번 지문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서 최유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안전성의 원칙에서는 거래 질서의 확립이죠. 예, 거래 질서에도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오히려 이 능률성의 원칙에서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유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상에서 다시 또 리바이벌 해갖고 다시 나오는 케이스 있죠. 두 번씩 썼던 거는 요 성격이 있죠. 예, 성격에서 응용과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종합과학에 대한 거 한 번씩 더 인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인용을 해준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의고사를 10번을 보게 되면 한 번 또는 두 번 뭐 그 정도에는 인용이 잘 안 돼요. 간단한 거밖에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옆에 가면 2번에 부동산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뭐 시험상에서는 뭐 많이 인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수업이 한 4번 정도 한 달 과정이죠. 그럼 4월에 끝내야 되잖아요. 예, 하다 보면 한 주는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강의든 들어서 도움이 돼야 그게 뭐 강의로서의 효과가 있죠. 작년에는 이거 한 제가 꽤 오래 해줬어요. 이거. 왜냐하면 물어봐서 대답이 좀 나와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니까는 막 늘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른 과목은 다 끝났는데 혼자서 그냥 계속 그거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열한대 분 들으셨죠. 예? 예. 근데 올해는 뭐 학원들마다 로컬 학원들 보면은 인원이 이렇게 많고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예, 인원 수가 좀 떨어지죠. 근데 아 근데 그 한 가지인 게 강의는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시는 경우하고 혼자서 하는 거는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자기가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건데 그 이상의 것은 확인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강좌는 들으면서 정리할 때가 효과적인 거예요. 이게 반복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같은 내용 갖고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 부동산 활동에 대한 속성이 있죠. 아,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적인 주체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사적인 주체도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무슨 활동이라고 그러냐면 공간 활동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공간은 매천 공간으로 대상으로 한다. 공간은 매천 공간. 자, 여러분들이 공간을 보면요. 수평이 있죠. 근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여기만 쓰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공중하고 어디까지도 지하까지도
예, 여기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삼천 공간이자 무슨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아 근데 그게요 괜찮은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자꾸 뱉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걸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 삼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과 지표와 지하를 포함하는 삼천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자 그러면 여기 지문을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자 지문에 보면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미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옳은 거를 못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역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3, 4, 5번은 답이 아니죠. 기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출제자는 답을 1번 아니면 2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 푸실 때 요령이 뭐냐면요. 박스 문제를 줬죠. 박스 문제를 줬는데 기역 예를 들어서 뭐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항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질 때는 여기서 지문 하나를 풀어보고요. 밑에 내려와서 살펴봐야 돼요. 기억이 안 들어갔으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의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윤리성에 대해서. 그죠? 자, 윤리를 보게 되면 고용윤리가 있죠. 조직윤리가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가 있죠. 그 다음에 공중윤리가 있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답으로 한번 유도했던 게 뭐가 있냐면 조직윤리예요. 기업 내부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도리 그래서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개업자 간에도 지켜야 될 이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공중윤리라는 건요.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도자도 있고 매수자도 있고 중개사도 있고 이렇죠. 그러면 이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틀리게 준 거는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평가업자 다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자 디귿에 나오는 건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배려의 장기성을 얘기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번 사용해서 소모되는 재화가 아니거든요. 한 번 사용하면 수십 년간 시장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든 개발하든 거래할 때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배려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리을에 보게 되면 그래서 디귿은 맞는 편이고요. 리을에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란 틀린 거죠. 부동산 활동은 대입 및 무슨 활동이라는 거예요. 대물 활동인데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할 때 얘네가 움직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가 이전이 되죠.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이라 할 수 있어요. 대물 활동인데 얘네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임장 활동이라는 걸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임장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얘기하죠.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거 임장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인 활동,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기 때문에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과학성 및 뭐가 그러면 얘는 이론이고요. 얘는 뭐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요. 이론만 알아갖고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경험이 풍부할지라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또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만 중요하다면 틀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임장 활동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임장 활동은 부동산 특성 중에서. 어? 아, 부동성이잖아요.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부증성이라는 특성이니까 틀렸죠. 그리고 대인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대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미음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어로 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뒤에서 또 나와요. 부동산 특성 가면은. 그래서 이 부동성을 얘기할 때 이건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거. 예, 그런 정도는 기초적으로 정리하셔야겠고요. 뒤에 나오는 3, 4번에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13페이지에. 아,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네가 문항이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한 4, 5년에 한 번 주기로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3번 문제가 24회 때 나왔다 그러면 4번 문제는 28회 때 나왔죠. 예, 28회 때 나온 거는 그때 얘네가 잠깐 수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온 거니까. 3번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업을 갖다 분류할 때요. 금융업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진 않아요. 미국 애들은 이 부동산업을 분류할 때요. 얘네는 이거를 금융하고요. 보험업이랑 같이 분류를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건축업이라든가 토목이 있죠. 예, 이거랑 분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려요. 우리나라는 금융하고 엮지는 않은 거예요. 산업 분류할 때.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2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투자 및 금융업이라고는 하죠. 예,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걔네는 이 부동산업을 불꽃산업이라고 해서 파이어 인더스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이 실상은 미국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론을 이 금융을 중심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금융을. 그래서 걔네는 이거를 금융을 중심으로 정리하는데 우리는 이 금융이나 보험업이랑 같이 분류하지 않고 좀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업이랑 같이 분류시켜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리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은 이제 고개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뭐 하나 추가로 해드렸냐면 우리가 왜 부동산 중개라는 표현도 쓰고요.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이게 다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요 중개에 관련돼 있는 중개업이 있죠. 예, 얘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컨설팅에서 이 컨설팅업이 있죠. 얘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라는 게 부동산업의 분류에 포함된다면 틀려요. 컨설팅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관리업의 분류 책임이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을 때 참고로 보시면 아파트 관리 있죠. 아파트 관리의 세부 예시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예요. 그리고 사무용 건물 관리 있죠. 예? 그게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예를 들어서 관리라는 게 있겠죠. 부동산 관리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뭐 얘기하느냐. 이건 아파트 관리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뭐냐. 그게 사무용 건물 관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4번이 있죠.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업무에 관해서 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그렇다고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구별하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개념하고 분류라고 해놨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을 이제 한번 해보시자고요. 일단 이 부동산 개념을 물어볼 때 있죠. 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을 복합 개념의 사고로 구분해요.
복합 개념 그러면 법 경기 세 가지예요. 그러면 기술적 개념하고요. 이거를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 경제적 개념이 있죠. 여기는 종류만 알면 돼요. 물어보는 게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그밖에. 그러면 기술적 개념의 종류 있죠. 몇 가지 있겠어요? 기술적 개념. 자, 우리가 보면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를 했을 때 이거 우리가 공자가 바라본 경치 뭐 이런 것 있죠. 중국의 사상가 보면 공자 있잖아요. 맹자 공자 있을 때 공자가 바라본 경치 이런 식으로 예, 묶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답으로 유도해요. 이것도.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죠. 얘는 다섯 가지예요. 자본,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료 했을 때 우리가 요거 글자 따면요. 여기 3번이라고 수도권에 가면 평촌 근처에 신도시 있어요. 3번. 예.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는 개념이에요. 요게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다섯 가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 1번 지문을 보시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갖죠. 그럼 3번을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풀 수 있어요. 그죠? 틀린 건 5번을 준 거예요. 토지는 생산재이면서도 무슨 재로? 소비재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번을 그 틀린 지문으로 줬는데요. 한 페이지 뒤로 그 넘겨보시게 되면 문제 8번 있죠? 문제 8번에 가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번 지문에 가면 기술적 개념이라고 나오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 얘기해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인데 거기에 자산 또는 생산 요소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제목에 대한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 9번 있죠. 다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거기는 답이 4번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얘네를 물어볼 때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종류만 구별하면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에서 물어보는 거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기는 어느 나라에서 구분하든지 간에요. 얘네들은 다 기술적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고 얘네들은 다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 개념이 있죠. 요거는 나라마다 틀려요. 법제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왜 이제 틀리게 뭐냐면 자 법률적 개념을 하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 공통점이 뭐냐면 토지 및 정착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요 정착물에 보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건물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제상의 논리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8번 문제 2번 지문을 보면 민법상의 부동산은 뭐를 가리키겠어요? 8번 문제 2번 지문 보면 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번 문제에 가셔도 2번에 보면은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뭐 가리키겠어요?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문제 5번을 가보시면 5번 문제 2번 지문이 있죠. 거기 가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뭐만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제목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쓴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이거 얘기한다.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미 정착물 조부님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표현을 출제자가 이렇게도 냈다가 이렇게도 냈다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이게 또 순간적인 착각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랬을 때 협의의 부동산 얘네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토지 있죠. 예. 요 토지에 대한 내가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죠. 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작년 시험 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여러분들 시험상에 보면은 문제 6번 있죠. 문제 6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1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는 법문의 범위 내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어디에 미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상하에 미친다고. 이건 이제 우리 민법 212조에서 명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뭐로? 등기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 중에서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독립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제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에 관한 거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이 독립된 물건이 있죠. 건물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있죠? 그 다음에 명의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별개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해요. 그 문제가 7번 문제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3번 지문의 국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어라는 건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걔들은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죠. 근데 거기 나온 대로 건물이라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이라든가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있죠. 이런 애들은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독립된 걸로.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얘기들이 빠져가지고 지문 한 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다,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 하나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예, 그래서 별도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얘가 유일한 거예요. 법률적 개념이. 법률 개념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이 있어요? 얘들도 이 법률적 개념을 물어볼 때 가끔씩 활용을 해요.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요 뒤에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동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8번 문제의 4번 지문 있죠. 거기 보면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수단을 갖게 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특수한 동산이라고요. 부동산은 아닌데 특수한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도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하고 건물 있죠. 얘들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하잖아요. 얘들도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등기라든가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7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뒤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예, 그 해설에 대한 것을 한번 또 읽고 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어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게 필요하신 거예요. 용어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어디서 보긴 봤어. 그렇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고 아 괜찮아요. 이게 학창시절도 아니고 틀렸다고 해서 선생님 뭐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저기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들이라고 뭐 정답을 얘기하겠어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그러면 쑥스러움이나 이런 거를 떨쳐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외국 사람이 보면 적극적으로 가서 뭐 틀린 말이든 뭐든 간에 근데 걔네들도 목적어만 정확하게만 주하고 목적어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단어의 어떤 구성이나 문맥 안 맞아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그러면 걔들도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이거 두 분 앉혀놓고 지금 과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편하게 그냥 대답하시면 돼. 틀린다고 여기 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편하게. 예.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는 부동산 이제 분류를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17페이지에 부동산 분류라는 게 들어가 있죠. 10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부동산 분류가 들어가 있는데, 아, 부동산 분류 중에서는 어쨌든 제일 꾸준하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토지의 분류.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어떤 용어가 있는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토지 분류 중에서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택지 아시죠? 부지 이런 애 아시죠? 택지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뭐를 지을 수 있냐 이거죠. 얘는 주택도 지을 수 있고요. 상가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시험에서는 어떻게도 쓰냐면요. 17페이지에 가면 문제 박스 있죠. 10번. 예, 10번에 보면 자, 세 번째 줄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럼 걔가 택지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에 있다는 거예요. B가 택지 들어간 애는 걔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아, 뒷페이지로 넘겨가시면 18번 문제 있죠? 아, 18페이지 가시면 문제 12번 있죠? 12번에 가면은 니은의 부지라고 나오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고 돼 있죠. 이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지는요. 건축 용지로도 써요. 그죠? 그런데 하천이라든가 뭐로도 쓰는 거예요. 도로 등으로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보다는 얘가 더 포괄적이죠. 얘는 건축용지로 밖에는 못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지를 표현할 때는 항상 표현이 이 표현이 들어가요. 포괄적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21페이지 가시면요. 문제 15번이 있어요. 15번에 가시면은 1번 지문 나와 있죠. 자,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 또 쓰잖아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등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표현만 조금
구성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같은 표현을 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중에서 또 보시게 되면요. 11번 문제 있죠. 11번 문제. 11번 문제 가시면 이거 작년 문제예요. 그렇죠? 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그러면 기억에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얘가 하나만 맞았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정리해야 될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알아야 되냐면 자주 나오는 게 필지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획지.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지문을 확인하시게 되면 얘들은 일단 꾸준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게 되면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용도 지역 상관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후보지는요. 용도 지역 간에. 여기는 용도 지역 내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표현을 구별을 해줘요. 거기 보시면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나오죠.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인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행지죠. 그러면 그 밑에 문제 11번 있죠. 11번에 리을을 가보시면 어디? 리을. 리을을 가보면 이행지는 이행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돼 있죠. 지역 간이잖아요. 그럼 걔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가 되겠죠. 그러면 리을이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 4, 5번은 답이 아니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되죠. 획지를. 획지는 뭐를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는요. 얘는 자연 또는 입문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있죠. 그걸 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획지는 뭐를 구분하기 위한 토지라고 그랬어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토지죠. 필지는 필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겠어요? 토지 등기단이라는 거예요.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는 필지하고 획지 개념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들이요. 자주 쓰는 애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10번 문제 지문에 나오는 것도 있죠. 나지 빼놓고 택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이런 거잖아요. 구성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1번에 보게 되면 니은의 획지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 표본지가 아니라 뭐겠어요? 표준지겠죠. 자,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이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표준지 얘기하죠. 표본지가 아니라.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이런 걸 배워보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제자들은 뭐를 알면, 용어를 알면 답을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를 가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을 때, 자, 거기 미음에 가면, 미음에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했잖아요. 획지라고. 제목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나오면 뭐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획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음이 들어가면 또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리을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가리키겠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음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예, 네, 리을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들어가 줘야 돼요. 리을이 없는 애들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다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남는 거 3번하고 4번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럼 남는 게 기역인데,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하죠. 예, 건축법의 제한에 의해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일반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갖다가 100분의 60을 주면 60평방미터만 건축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비워둬야 되죠. 이 토지를 뭐라 그런다? 네, 이걸 공지라는 거예요. 낮이라 그러면 틀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맹지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죠. 네,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맹지 이렇게 얘기하죠. 맹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나지, 건부지하고 나지 있을 때 건부지는 어떤 토지인지 아시나요? 네. 건부지. 건부지는요. 자, 토지가 있을 때요. 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건부지라는 거는 토지상에 뭐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예, 건부지라고. 예, 예. 그래서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토지 가치가 감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낮이 건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쓰는 용어 정도는 구별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답을 유도하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가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도요. 21페이지에 1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 옳은 거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예, 이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문을 다 풀어야 돼요. 예,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애 있죠. 예, 정상적으로 쉬게 하게 되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쉴 휴자가. 예, 그냥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휴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박스에 보면은 공지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21페이지 그 14번 문제 보시면 예, 예, 그래서 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가면 이렇게 해놨죠. 획지는 하나의 집원을 가진 토지 등계 단위를 말한다고 해놨죠. 토지 등계 단위를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필지죠. 그러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후보지 나오죠. 후보지 뭐라고 해놨냐면 지역 상호 간에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뭐예요? 지역 간이면 후보지. 지역 내 그러면 뭐예요? 이행지. 그러니까 후보지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해요. 넓은 개념. 그죠?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 맹지, 후보지, 법지만 맞는 표현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번에 가게 되면 다시 또 4번 지문에 후보지 나오죠. 그죠? 거기도 뭐라고 해놨어요? 지역 상호 간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걸 5번을 준 거예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우리가 포락지라고 그래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바로 16번 문제 있죠. 거기 가면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그러겠죠. 이게 출제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문으로 썼다가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단답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왜 포락지를 내주냐면요. 포락지라는 제목만 갖고는 얘가 어떤 성격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면 틀릴 수 있으니까 포락지를 답으로 유도를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주 나온 애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내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오면은요 감각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요 문제 17번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 자 여기서도요 17번에 3번 지문 가보시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지역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혹은 이행지라고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의 답에 대한 거는 이거는 조금 그 1차만 보는 사람들은 힘들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는데 단 4번 지문 있죠. 거기 가면 주택 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에요. 무슨 주택? 준주택. 걔는 가끔씩 써요. 준주택이라고. 이건 의외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이쪽에 관한 이 지목이라든가 이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거 모르면은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이 차에 대한.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집착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런 배열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배열로. 18번 같은 거는 오히려 답을 맞추라고 준 거죠. 공동주택의 분류 뭐 있었어요? 우리 왜 수업할 때 이렇게 하드린 거 기억하나요? 이게 이제 주택의 분류인데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네, 공동주택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긴데 얘가 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은 자, 다가 들어간 애가 두 개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 다중이 답이죠. 공동주택의 유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맞추라고 출제자가 출제해 준 거죠. 제목만 알면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자, 여기도 같은 배열이에요. 19번 문제가 있고 20번 문제가 있죠. 예? 둘 다 답을 뭐를 줬냐면 다중주택을 준 거예요. 거기 19번 문제에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예. 4번 답이 4번이에요. 다중주택. 그렇죠? 자, 여기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 있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만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에요. 여기만 5개층 이상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3번 지문을 가면 다세주택이 있죠.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평방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5개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예. 근데 아 물론 이제 여기에 관한 부분은 뒤에 가시게 되면 이제 해설상에서 이제 구별이 다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봤을 때 다중주택 혹시 모르니까 또 인용할 수 있으니까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얘는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뭐 얘기하겠어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이게 저기 고시원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원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독주택에 가게 되면요. 여기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원룸 같은 경우고요. 여기 있는 다중이라는 거는 이게 고시원이나 고시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룸에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 취사할 수 있는 시설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샤워 시설도 따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네는 샤워 시설은 따로 둘 수는 있는데 취사 시설은 따로 둘 수는 없어요. 공동으로 예, 그렇죠. 공동으로 취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차이점이냐면요. 기숙사하고 차이점이에요. 기숙사는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없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준 게 20번 문제 있죠. 예, 20번 문제 가면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다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몇 개예요? 소유권이 하나에 하나. 이게 다가구에서 원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도요.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집주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세만 들어 사는 거고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층별로 실별로 소유권이 다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크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는 이 용어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여기는 단독, 공동, 뭐 종류 정도 구별한다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포인트를 넣어서 정리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는 종류만 알면 돼요. 근데 얘는 법률적 개념에 대한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쟤네 제목 이상은 안 물어보죠. 근데 얘는 세부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까지 대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특성, 속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잠깐 쉬었다 해보시는 거예요.